다음은 송희명 장군님께서 대한민국 해병대 중앙의 이백문 총재님의 격려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정하 회장님,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우리 미 동부지역 해병전우회가 주최하는 한국해병 창설 제48주년 기념식을 함에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 동부지역 해병전우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꾸준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미 동부지역 해병전우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이국 땅에서 우리의 모군인 해병대의 창설 기념식을 이처럼 성대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준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장 이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1949년 4월 15일에 380명의 적은 병력과 빈약한 장비를 가지고 출범한 우리 해병대가 전선에 나갈 때마다 협착한 전공을 세워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등으로 국내외에 널리 그 이름을 떨쳐서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진동리 지구 작전, 통영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 수도 서울 탈환 작전 등에서 용맥을 떨친 데 이어 도술산과 김일성 고지 작전 및 양도 작전 등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무적 해병으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빛나는 전승사는 우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에도 국제적 자유수호의 최선봉 부대로서 월남의 최전선에 서서 또다시 크게 용맹을 발휘하여 우리의 국위와 국익을 높이는 데 협착한 공훈을 남긴 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해병 전우 여러분, 우리의 더 높은 애국적 충성심으로 된 전통적인 해병 정신은 우리들이 바로 무적의 강병으로 되게 하는 값진 미천이며 무인으로서 지닌 자로서의 최고의 최상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값진 해병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전역 후에도 여러분이 이국 땅에서까지 이렇게 한데 뭉쳐서 조직된 힘을 발휘하면서 가족적인 침묵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우리 해병대 창설 4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해병대를 무적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공을 세우고 먼저 가신 영령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그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신 그분들의 공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해병 전통을 빛나게 하며 명예를 높이는 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좌절함이 없이 우리의 앞길을 꾸준히 개척하고 우리의 모군인 해병대가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뒷받침해 나갑시다. 나라와
결의를 위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해병 전우들이 앞장서서 지난날 상군에 앞장서서 전공을 세우던 그 모습을 굳게 견지해 나아갑시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미 동부 해병 전우회가 더욱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 동부지역 해병 전우회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의 행운이 깃들고 더욱 건승할 것을 축원하면서 격려의 인사로 삼고자 합니다. 1997년 4월 19일 해병 전우회 총재 이병문 대독 성입니다.